구하다, 그죠? 나이각사이, 구가.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지난 대학교 축제를 소재로 해서 쓴 곳입니다. 나이각사인데 이것만 단독으로 가꾸면 우리는 종종 이것만 써서 마쓰리라고 하는 말을 쓰죠. 마쓰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뭐 중고등학교, 중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만 해도 이와 같은 그 마쓰리라든가 이와 같은 작업들이 많이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문화재라고 하는 이름의 각종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사이라는 말을 쓰죠.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래전부터 분과사이를 했습니다만 요새 우리나라도 4, 5년 전부터인가 분과사이를 한다고 붙여놓고 사라고요. 이쪽에 그 천안에는 그 북일고등학교인가 하는 고등학교에서 봄축제 그 뭐야 벚꽃축제랑 겸해서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벚꽃이 참 이뻐요.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각 고등학교에서도 여러 형태의 문화재를 한다고 각 고등학교에 그 뭐야 찌라시 일본식으로 말하면 찌라시라고 그러죠. 그 선전용 광고 문안을 뿌리기도 하고 플랜카드를 걸기도 하고 학생들이 직접 거기 가서 뭐 조그만한 아트랙션을 하면서 그 학생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나이각사이를 해보면은 고등학교하고는 선생님 시절에는 고등학교가 그런 분과사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요. 요새 학생들 보니까 연극도 하고 꽤 다양하게 그 문화재를 준비를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요 기간이 되면은 원어 연극이라든가 뭐 저기 또 일본 무용이라든가 오차 그 차를 마시는 다도회 같은 걸 한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준비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난번 우리 축제 때는 또 뭐 야따이라고 해서 일본에는 야따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포장마차를 일본 스타일 이와 같은 야따이를 해서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또 주문을 받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참 불꽃놀이 봤니 여러분? 와 진짜 장난 아니더라 그지? 니네들은 진짜 특별 대우인 것 같아요. 이전까지 불꽃 그렇게 멋있게 해준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 학교 와서 9년이 되면서 처음. 저는 한두 방 삥 소리 나면 아 이제 끝나겠지 생각을 했는데 자꾸 막 올라오는 거야.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한참 터지대. 멋있었어요. 나이각사이 자, 미니지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단어 읽어볼까요? 나이각사이 에이가 조에이카이 오코노미야키 나니나니 야 야르 나이스키다 스키다 오이시 스크리카타 캬베츠 키르 이레르 스그 준비 나이조부다 포스타 자료, 가이다시, 조에이, 메뉴, 마치가이, 체크, 주스, 나오스, 혼토다, 와카르. 뭐 단어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준비라고 일본어 발음이나 이거 우리식으로 읽으면 준비잖아요, 그죠? 준비식으로 발음 그러면 준비다. 그죠? 준비. 무슨 무슨 준비. 테스트 준비. 뭐 무슨 준비하는 거. 준비. 스크립트 102페이지. 스크립트 1. 에이가노 조에이코시데 오코미야키야오 야리마스. 여기서는 동사의 태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지 될 부분들입니다. 조금 어려워지는데 문법사항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저기 설명을 하고 한번 쭉 읽고 넘어가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もうすぐ 大学祭ですね 日本語科では 何をしますか? 日本映画の 上映会をして
오코노미야키야오 야리마스. 오코노미야키와 와타시모 다이스키 데스. 오코노미야키노 오이시 츠크리카타가 아리마스카? 캬베츠오 탁상 깃테 이레룬 데스. 소레카라 츠쿠테 스그 타베르노가 오이시 타베카타 데스. 준비와 다이조부 데스카? 에 가이다시오 쓰르다케 데스. 모스그라고 하는 것은 두 개 다 부사죠. 두 개 다 정도쯤을 이야기하는 정도 부사라고 하는 건데, 이제 모 벌써 쓰그 곧 금방 금방이라도 같은 그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두 개가 같이 합쳐져서 모 쓰그 이름으로써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금방 뭐 이런 표현이 됩니다. 모스그 나이각사이 데스네. 이제 곧 축제가 시작되겠네요. 대학교 축제이겠네요. 모스그 나이각사이 데스네. 니혼고과대와 나니오 시마스카? 니혼고과대와 나니오 시마스카? 일본어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할 예정입니까? 모스그 나이각사이 데스네. 모스그 하니까 생각나는 거. 모스그. 모스그 여러분은 뭐예요? 응? 여러분은 모스그 뭐야? 여러분은 이제 곧 모스그 나츠야스미 들어가잖아요. 나츠야스미 데스. 모스그 나츠야스미 데스. 그죠? 모스그 하루야스미 데스. 모스그 나츠야스미 데스. 나츠야스미 전에 여러분들은 뭐가 뭐를 넘어야지 돼? 넘어야지 돼. 산이 하나 있잖아. 뭐가 있어? 그렇죠. 아, 참 주간이 아니다. 그죠? 봄에 주간 테스트가 아니고 이번에는 기말이 되겠구나, 그죠? 기말츠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다, 그죠? 기말츠 테스트를 잘 치러야지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여름방학을 마실 수 있으니까 시켄, 기말츠 시켄을 잘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이제 뭐 수업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 그죠? 조금 있으면 낮야심인데 여러분들 낮야심이 기분 좋게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스그 다이각사이 데스네. 니혼고과대와 나니오시마스카? 日本映画の 조회회会をして, して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동사에 동사 플러스 나니나니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고 뭐뭐 해서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요 して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서 왔냐면은 する라고 하는 동사가 します라고 하는 ます의 형태가 되는데 ます 대신에 태형을 붙여서 우리는 하고 해서 이런 표현을 갈 때 우리는 시테라고 합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코노미야키야오 야리마스. 오코노미야키야오 야리마스. 요 야리마스라고 하는 것은 시마스랑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시마스보다 야리마스가 대화를 하는 부분, 회화체에서는 좀 더 시마스보다 야리마스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문장체에서는 주로 시마스를 쓰면서 그다음에 말을 할 때는 야리마스, 소지오 야리마스, 시켄뱅교 야리마스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문장에서 쓸 때는 주로 시마스라는 표현을 자주 언급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코노미야키야처럼 나니나니야라고 하는 녀석 나니나니야라고 하는 녀석은 뭐만은 집, 무엇을 많이 주로 팔고 있는 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책방 그럼 어떻게 돼요? 책을 집어넣어서 혼야 하면은 책을 파는 북스토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꽃집 하면은 하나야 이래서 플로어 샵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혼야 하나야 뭐 여러 가지 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뒤에 야를 붙입니다. 그래서 오코노미야키야라고 하는 것은 오코노미야키를 주로 파는 것을 우리는 오코노미야키라고 합니다. 오코노미야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오코노미 코노미라고 하는 것은 오를 붙이는 것 뿐이지만, 고노미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아주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고노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방 중에서도 어떤 상표를 나는 특히 좋아한다. 그래서 이곳 상표를 나는 나의 고노미다. 와타시노 고노미 데스.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특별히 취향이 맞는 것을 우리는 고노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노미에다가 야끼라고 하는 것을 씀으로써 뭐냐면은 굽는 건데 굽는 것 중에 무엇을 나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굽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고노미 야끼 거기다가 음식을 좀 더 뭐 정중하게 표현한다고 해서 오를 붙여서 오코노미 야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코노미 야끼를 파는 집 해서 오코노미 야끼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코노미 야끼를 파는 집을 할 겁니다. 오코노미 야끼와 와타시 모 나이 스키 데스. 스키 데스 하면은 그냥 좋아합니다인데 스키 데스를 붙임으로써 없다 그죠? 나이 스키 데스 함으로써 좀 더 강조하는 거죠. 되게 좋아해요. 매우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표현으로 나이 스키 데스. 나는 김치가 나이 스키 데스. 나는 라멘가 나이 스키 데스. 이런 거. 그죠? 나는 다우니가 제 다우니만 다우니가 나이 스키 데스 이러는 거. 다우니가 짧은 치마만 안 입었으면 더 좋겠는데. 나이 스키 데스라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우리는 좀 더 강조할 때 나이를 많이 붙입니다. 오코노미야키노 오이시 스크리카타가 아리마스카? 오코노미야키를 맛있게 스크리카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둘 것은요. 우리가 동사의 마스형, 나니나니 마스형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었습니다. 이 동사의 마스형을 만드는 마스형 플러스 카타를 붙임으로써 뭐뭐하는 방법 또는 뭐뭐하는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요무라고 요 말끝이 루가 아닌 것은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오단 동사, 다른 말로는 1그룹 동사 또는 1류 동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존재하는 것들은 뭐예요? 마스가 올 때의 어미를 뭘로 바꿔요? 미로 바꾸고서 마스를 붙인다고 그랬죠. 요 미 마스가 됩니다. 여기에서 마스라고 하는 녀석을 없애고요. 여기다가 갔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미 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읽다가 읽는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읽는 법, 읽는 방법.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사용을 하면은 아노 간지 간지가 한자죠? 간지노 그다음에 요 뭐예요? 요미 갔다를 갖고 와서 요미 갔다와 난데스 하면은 뭐예요? 저 한자를 읽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 한자를 읽는 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마스형에다 갔다를 가져옴으로써 뭐뭐 하는 법,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그룹 동사가 아닌 2그룹 동사 녀석들. 어떤 거? 다베르 같은 녀석들. 그죠? 루로 끝나 있으면서 앞에가 2단이나 에단으로 끝나 있는 녀석들은 우리는 2그룹 동사 또는 1단 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녀석들은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스형을 할 때 루를 어떻게 해? 없앤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베에 그냥 마스가 옵니다. 그럼 마스를 떼고 여기다가도 갔다를 붙여서 다베 갔다 이러면 뭐가 돼? 먹다가? 그렇죠. 먹는 법. 먹는 방법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프랑스 요리 풀코스 한번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지? 얼마나 비싼데. 이제 부르주아 음식이야 그거는. 아마 정식 먹으려면 몇십만 원 해줘야지 되지 않냐? 몇만 원으로 될라나 난 잘 모르겠어. 그런 거 먹으면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포크를 쥐는 방법, 나이프를 쓰는 방법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촌놈이라서 호텔에 가서 처음 그 상을 받았을 때 뭘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몰랐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이 옆에서 하는 것만 그대로 보고서는 똑같이 했어요. 그 사람이 이거 잡아서 뭐 먹으면 나도 그거 똑같이 그거 먹지. 그러니까 무식하면 그래요. 제가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무식을 해가지고. 다베카타를 몰라. 그래서 다베카타. 고노 타베모노. 고노 타베모노노. 타베모노노. 다베카타. 오?
일본말로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우리는 오시에테 쿠다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시에테 쿠다사이 그러면 이 음식의 먹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라든. 그다음에 우리는 안 배웠지만은요 이 날생자 날생자를 써놓고 키르 이렇게 쓰면 이키르라고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미가 이그룹 동사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마스가 옵니다. 그러면 이끼에다가 갔다를 써서 이끼 갔다라는 말이 나와 있다 그러면 뭐라고 번역하면 좋냐? 이끼 갔다 안 왔다노 이끼 갔다 하려면은 당신의 사는 법, 사는 방법, 즉 가치관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당신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끼 갔다 이런 말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코노미야키는 오이시 스크리 갔다가 아리마스카? 스크르 스크리마스 스크리 갔다 해서 만드는 법, 만드는 방법이 있나요? 캐베츠오 탁상 키떼 이르룬데스. 키떼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키르라고 하는 것은 어미가 르로 끝나 있으면서 앞에가 2단, 에단일 경우는 1단 동사입니다. 1단 동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5단 동사 또는 1그룹 동사로 치부하기 예외적인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녀석들이 대로 붙을 때는요. 어미 르가 초금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서 기때라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서 자르고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그 부분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요. 캐베치를 많이 잘라서 집어넣습니다. 이레르인데스. 이레르가 동사죠. 넣다. 소레까라. 그리고 나서 스크떼도 마찬가지죠. 이거랑 같은 현상입니다. 스크르인데요. 이와 같이 어미가 르로 끝나 있는 녀석은 대가 붙을 때 어떻게? 르가 초금으로 바뀌어서 스크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서 만들고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잘라서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어서 스그타베르. 스그는 뭐라고? 금방, 바로, 방금 뭐 이런 표현이니까 금방 타베르 노가 먹는 것이 오이시 타베카타데스.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준비와 다이조부 데스까? 준비는 괜찮나요? 괜찮습니까? 준비는 다 됐나요? 이 소리죠. 예, 아또와 포스타오 카이 떼라고 하는 녀석도 대형이 왔습니다. 요 대형이 어려운 녀석인데요. 대가 오기 위해서 가이 떼는 가끄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거죠. 가끄. 편지를 쓰다 할 때 가끄인데요. 이와 같이 어미가 그로 끝나 있는 녀석은 대형이 올 때, 마스가 올 때에 키마스가 돼서 각키마스가 됩니다만 여기에 대형이 올 때에는 그가 이로 바뀌어서 가이떼라고 하는 현상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써서 쓰고 재료를 가이다시오 자이료노 가이다시 재료를 사오는 것이 한 것을 스르다께서 할 뿐입니다. 즉 포스타 써서 붙이고 재료를 사 모으는 것만 하면은 끝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참조해야지 될 것이 104페이지의 문법의 설명 2번 동사 플러스 대형의 경우입니다. 동사 플러스 대형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는 동사를 대형으로 붙이는 몇 가지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에다가 대를 붙이는 공식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동사의 기본의 모습, 기본형의 모습은 다른 말로는 뭐예요? 사전형의 모습이죠. 사전형의 모습에서 착안을 해서 통계를 내는 겁니다. 공식을 만들어서 기본형의 모습, 나니나니 그나 나니나니 그로 끝나 있는 녀석들의 특징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그나 그로 끝나 있는 녀석들, 예를 들면은 아까 한 우리가 편지를 쓰다, 가끄라는 녀석이라든가, 음악을 듣다라고 하는 기끄라고 하는 녀석이라든가, 또는 서두르다, 바쁘게 움직이다 하는 이소그라고 하는 녀석이라든가, 이소그. 이소그라고 하는 녀석이라든가, 이와 같이 어미가 그나 그로 끝나 있는 녀석들에다가 우리가 마스형을 붙일 때는 어떻게 돼요? 마스형은 어떻게 돼요? 키마스가 되죠. 5단 동사니까, 인류 동사니까 각기마스라든가
기끼마스라든가 이소키마스인데 이소구처럼 어미가 타금이 붙어 있으면 이 타금은 어떻게 돼요? 다시 전염이 되죠. 그래서 이소기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소기라고 하는 모습, 이소그로 끝나 있는 녀석은 이것을 태형으로 바꾸고 싶을 때에는 여기를 전부 다 이로 바꿔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뭐뭐하고 뭐뭐해서라는 의미를 갖게 해요. 그래서 가끄는 가이떼 이렇게 되죠. 가이떼 그다사이 편지를 써주세요. 대가미오 가이떼 그다사이 일기를 써주세요. 니키오 가이떼 그다사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음악을 좀 들어주세요. 그럴 때 그다사이 좀 들어주세요. 어떤 이유? 기이떼 그다사이 내가 하는 말을 좀 제발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지금 기차 타려면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 서둘러 주세요 이러고 싶을 때 이소그라고 하는 녀석 이테 그다사이인데 여기에 타금이 있으니까 타금이 돼서 이소이데 그다사이에서 모 스코시 모 스코시 이소이데 그다사이 이소이데 그다사이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요 이소이데라고 하는 녀석은 이소 그라고 하는 녀석에서 그가 이로 바뀌면서 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태형을 만들어주는 첫 번째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은 어미가 으나 츠나 루로 끝나 있는 녀석들 즉 기본형이나 사전형의 모습이 끝에가 우나, 츠나, 루로 끝나 있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우로 끝나 있는 녀석은 어떤 게 있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물건을 사다 라고 하는 가우라는 녀석이 있었죠. 츠로 끝나는 녀석은 뭐가 있죠? 마츠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 마츠. 한자로 쓰면은 마츠가 돼서 기다리다. 가우는 이렇게 해서 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끝나는 녀석은 뭐가 있었죠? 아까 여기서 많이 나왔죠? 우리 본문에서 라고 하는 녀석 하는 5단의 분류동사인 녀석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위가 으나, 즈나 있는 녀석들을 대형으로 바꿀 때는 이것을 초금화시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스를 만들 때에는 이것이 전부 다 2단으로 바뀌죠? 가이마스 마찌마스, 스크리마스 이렇게 되는데 대형이 올 때는 이게 소금으로 바뀌어서 갓대 그래서 새 가방을 좀 사주세요. 가방이 다 떨어졌어요. 또는 새 구두를 사도 돼요. 아따라시 뭐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아따라시 굿즈오 갓대 그다사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갓대 그다사이 응? 여러분 신발 다 떨어지면 엄마 아버지한테 신발 좀 사주세요 그러잖아요. 아드라시 그쪽 갓대 그다사이 이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잠깐만 조금만 쇼트마떼 그다사이 할 때 그죠? 쇼트마떼가 되는 거죠. 그죠? 쇼트마트가 쇼트마떼 그다사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문형 쇼트마떼 그다사이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종이를 조금 잘라주세요. 키르라고 하는 거 잘라주세요. 어떻게 돼요? 기르가 기, 때, 그다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나한테 저기 아침 먹으려고 하는데 반찬이 없어. 엄마, 계란 후라이 좀 만들어주세요. 그죠? 계란, 다망어노, 다망어 후라이. 그죠? 다망어 후라이요? 스크르가 기본형인데, 스크, 때, 그다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미가 우나, 스나, 루로 끝나는 녀석은 초금으로 바뀌면서 대형이 오게 된다. 그래서 뭐뭐해서 뭐뭐하고의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두 번째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은 어미가 기본형의 어미가 무나, 무나, 느로 끝나 있는 녀석들입니다. 무나, 부나, 느로 끝나는 녀석들. 이것들은 전부 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무로 끝나는 게 뭐가 있어요? 주스, 미즈오,
니소 노무라든가 또는 부는 뭐가 있어요? 요부 또는 여러분들이 배운 뭐죠? 아소부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소부 안 배웠나? 아소부 뭐하니? 아소비마스. 그래서 내가 직역으로 가르쳐준 썰렁농담 있잖아. 놀고 있네. 뭐라고 하고? 응? 에이씨. 그 다음에 누로 끝나는 건 뭐가 있어요? 시누라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어미가 무나 부나 누로 끝나는 녀석들은 대형이 와서 뭐뭐 하고 뭐뭐 해서 또는 여기다가 우리가 한 것처럼 똑같이 아까 한 것처럼 그다 사이 뭐뭐해 주세요를 갖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무부 누로 끝나 있는 녀석들은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응으로 바뀌면서 저만 바뀌면 좋은데 또 하나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타금화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논데 끄다 사이 이 약을 좀 마셔주세요. 마시세요. 일본 사람들은 약을 먹다라는 것을 뭐라 그래? 구슬이요? 마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슬이요 어떻게? 어? 다훈아 우리는 구슬이 엄마가 구슬이 마셔 그래? 뭐라 그래요? 구슬이 먹어 그러죠. 물 마셔. 너 밥 먹고 물 마셔. 그래요? 오늘 물 먹어. 너 물 먹었니? 이러잖아. 그죠?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약도 그다음에 물기가 있는 많은 것들은 스프는 전부 다 노무라고 하지 다베루라는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그요 먹으세요. 논데크다 사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고노쿠스리요 논데크다 사이 이 약을 먹으세요. 약이 가루약이든 알약이든 물약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논데크다. 근데 그런 거 말고 바르는 구슬이도 있는데 연고. 그건 뭐라 그래? 발라주세요. 이럴 때는 논데크다사이 안 써요. 그때는 늦데크다사이, 누르, 누리그슬이라는 반을 씁니다. 어쨌든 너무 논데크다사이. 그러면은 선생님이 있다가 야 저기 나중에 누구 좀 불러줘라 이렇게 할 때 휘성이 좀 오라 그래라 이렇게 불러줘라 그럴 때 다레다레오 누구누구를 좀 불러다오 그럴 때 욘데크다사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같이 좀 놀아줘. 텔레비에 보니까 놀아줘 그러는 거 있더라. 그죠? 놀아줘를 일본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아손데 그다사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다사이는 해주십시오니까 놀아줘 그 정도 하려면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손데 그래 놀아줘 그런단 말이에요. 아손데 그래 좀 놀아줘 다은아 아손데 그래.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뭐라 그래? 신데크다사이. 다운 신데크다사이. 죽어주세요. 신데크래 죽어줘. 그죠? 이와 같이 어미가 무나 부나 누로 끝나는 녀석은 응으로 바꿔서 태가 와야지 되는데 발음이 논데크다사이는 발음이 이상하잖아요. 발음하기 편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타금화가 이루어져서 논데크다사이 아손데크다사이, 신데크다사이, 뭐 이와 같은 표현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와 같은 것들이 동사의 대형의 모습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어미가 여기에 언급된 그 다음에 우트르, 그 다음에 무브누 요 몇 가지야? 이치니 산시고 로쿠 시치 하치 여덟 가지를 뺀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다 마스형에다 테를 붙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스형 플러스 테. 그 외에는 소노타. 그 외에는 전부 다 마스형 플러스 테를 붙이면 돼요. 즉 다베마스 다베르 다베마스 없어지죠? 그러니까 다베에다가 마스 대신에 테를 붙여서 다베테 크다사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응? 선생님이 홈페이지에다 여러분 모닝무슴에 사진하고 동영상 올렸으니까 보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보다가 뭐예요? 미루가 되죠? 그죠? 미루가 되니까 마스가 올려면 어떻게 해요? 루가 없어지잖아. 그럼 마스를 떼고 그냥 밑에 그다사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너 청소 좀 해. 방 좀 청소 좀 해. 이럴 때 스루에 대한
마스형은 뭐예요? 시마스죠. 그래서 마스를 떼고 테, 시테 쿠다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너 토요일이지만 선생님 도와주러 지난번 학회 때 선생님 도우미 하러 여러 선배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토요일 하루 종일 일을 해준다고. 토요일이지만 학교 좀 와주세요 이럴 때 그르라고 하는 것이 마스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마스 이렇게 되죠. 그럼 마스 대신에 기테 쿠다사이 이렇게 하면은 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미로 끝나는 8개 이외에는 전부 다 그냥 마스형의 마스 빼고 쿠다사이, 테 쿠다사이를 붙이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태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103페이지 준이치 상무 미니 기테 쿠다사이. 준이치 시도 미니 기테 쿠다사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할 것은요, 요 나니나니 마스 니 이끄 이끄스 니 플러스 니 구르 또는 기마스 이와 같은 녀석들은 뭐뭐 하러 가다 뭐뭐 하러 오다 옵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문법사항이라기보다 문형이니까 그 문형을 만들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에스루 에이가와 난데스까? 라브레타데스 준이치 상모 미니 키테 쿠다사이 에 이키마스요? 고레와 오코노미야키야노 메뉴 데스가 나니까 니혼고노 마칭아이와 아리마센까? 체크 시테 쿠다사이. 에, 고노 주스노 즈가 치가이마스네. 고레와 지 데스. 나오시테 쿠다사이. 아, 혼토 데스네. 와카리마시타. 상영하는 스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뭐 하는, 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 스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하고 1대1 대응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의미의 폭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영하는, 상영할, 상영하다 이와 같은 의미를 다 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영하는 영화는 그보다는 상영할 영화는 분과사이 때 여러분들이 상영할 영화는 뭡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상영할 에이가와 난데스까? 라브레타 데스. 라브레타 봤어요? 아니, 아직까지 라브레타를 안 봤단 말이야? 네. 무식한 놈아? 너 아침 안 먹었지? 네. 그러니까 무식하지. 그러니까 좀 밥을 좀 먹고 다니세요, 여러분들. 왜 아침을 무식을 합니까? 아침을 무식을 하면 건강도 안 좋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그 아침을 먹어야지 그 뭐야, 밥에서 얻는 무슨 질? 단백질이라고 하든가? 뭔가가 사람의 뇌를 활성화시킨대요. 아침 굶는 거 좋은 거 아니라니까. 아침을 절대 무식하지 말고 합시다. 알았지? 네. 그래서 러브레타에 러브레타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뭐야? 오겐키 데스까? 그죠? 우리나라 사람 일본어 하나도 몰라도 오겐키 데스까는 다 하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면 만남 자리에서 레디스 앤드 젠틀맨 대신에 일본 사람 뭐라 그래? 미나상 오겐키 데스까? 이런 표현을 먼저 합니다. 곤니치와 오겐키 데스까? 라는 말로 대부분의 인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신가요? 별일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런 의미를 다 내포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천만의 오겐키 데스까? 마냥. 요번에 교육부에서요, 교육부 안내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수를 맡게 돼갖고서는 확인을 했는데 그 첫 표지를 뭘로 할 것이냐 갖고 우리가 편집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첫 편집회의, 그 첫 페이지에다가 그 교육부 그 자료가 뭐냐면은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제2외국어 안내책자를 같이 8개 국어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어뿐만 아니고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그다음 불어 뭐 이런 자료를 같이 만드는데 일본어 8페이지에 뭐를 넣을 것이냐 편집회의를 하다가 누군가가 러브레타의 그 오겐키 데스까의 포스터를 그리자 해갖고 아마 그 첫 자료에
오겐키 데스카 그 러브레터의 첫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나중에 제가 손에 들면 여러분들 보여줄게요. 꽤 디자인을 이쁘게 잘했더라고. 그래서 러브레터 미니 키테 쿠다사이 미니 키테 쿠다사이에서 여러분들 아까 설명하다 만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마스형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맛있는 거 좋아하니까 노무를 봅시다. 노무. 노무에 대한 마스형은 뭐예요? 무가 미로 바뀌고 2단으로 바꾸고 노미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스 떼고 니 이끄 또는 이끼마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노미니 이끼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무슨 의미가 돼? 마시러 갑니다. 너 어디 가는데? 마시러 갑니다. 노미니 이끼마스. 무엇을? 무엇을? 앞에다가 여러분 좋아하는 거 다 넣으세요. 뭐 미즈오 그러면은 미즈오 노미니 이끼마스. 과거형으로 물었다. 그러면은 물을 좀 마시러 갔습니다. 미즈오 노미니 이끼마스 대신에 뭐야? 마시다가 되는 거죠. 그죠? 미즈오 노미니 이끼마시다. 이와 같이 마스형에다가 니 이끄 니 그르를 가져오면은 뭐뭐하러 가다 하러 오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도서관에 책을 보러 간다 이렇게 할 때 책을 읽으러 간다 그러면 책을 읽다는 뭔가 요무 이렇게 된다 그죠? 요무. 그러면 이거 한 마스형도 마찬가지로 요미마스 이렇게 되니까 마스를 빼고 니 이끄 또는 이끼마스 또는 그르 또는 기마스 이렇게 되는 거죠. 도서관에 그죠? 뭐를 신붕오 요미니 이끼마스 그러면은 신문을 읽으러 도서관에 갑니다라든가 도서관에 신문을 보러 읽으러 옵니다라든가 이같이 되는 거죠. 그 사람 어디 갔니? 다베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 일단 이 동사는 이 그룹 동사는 르가 없어지고 마스가 오니까 아베 마스죠. 마스 떼고 니 그 그러면은 어디 갔니? 밥 먹으러 갔다. 무슨 밥? 란치. 오이루오 다베니 이끼 마스 또는 이끼 마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테레비를 본다. 미르죠. 에이가오 미르. 미르는 어미가 루가 없어지고 마스니까 마스 대신에 니 와서 미니 이끼마스 영화를 보러 갑니다. 극장에 영화를 보러 온다. 기다리는 영화관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에이가오 미니 기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맹교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맹교 스르라고 쓰면은 맹교 스르의 마스형은 뭐예요? 맹교 시마스죠. 그러니까 마스 대신에 해서 니 이끼마스. 그러면 어디 가는데? 도서관에 공부하러 갑니다. 도서관에 맹교 시니 이끼마스. 맹교 시니 이끼마스.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형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연용형 즉 마스형 플러스 테 그다사이 니 키테 그다사이 니 이끼마스. 이와 같은 표현들. 에 이끼마스요. 고래와 오코노미야키의 메뉴입니다만 뭔가 일본어의 마찌가이 잘못은 이거는 명사죠. 마찌가이 잘못이나 잘못된 것 미스 또는 미스테이크 이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체크시테 쿠다사이 이것은 영어 체크에다가 동사의 스르를 붙여서 명사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고노 주스 할 때 우리는 지에 타금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잘 헷갈리는 게 이거죠. 가타카나에서 쯔와 시를 잘 헷갈리죠. 그 다음에 소와 응을 헷갈리죠. 그죠? 이와 같은 특징적으로 잘 틀리는 글씨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가끔 그 숙제를 냅니다. 서울 사는 학생들한테 많은 학교에서는 이런 숙제를 내요. 어떤 숙제? 서울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영어, 일본어 메뉴가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보면은 일본어로 돼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거 있잖아요. 그걸 사진 찍어서 제출하라고 그래요. 레포트를. 그럼 그런 거 찍으러 다니면 박물관 같은데
일본어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 부분 틀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사진 찍어서 바로 잡아서 제출하기 뭐 일본어 틀린 거 찾기 뭐 이런 숙제를 냅니다. 나오시테 그다사이. 나오시테 그다사이는 아까 우리가 한 공식 중에 안 들어가는 단어죠. 나오스 어미가 스로 끝나는 녀석은 아까 그 공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뭐예요? 마스형에 그냥 붙이면 되니까 나오시마스. 그래서 마스를 떼고 테니까 나오시테 그다사 이렇게 형태가 나와지게 된 겁니다. 고쳐주세요. 본토데스네. 와카리마시다. 아 정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기니까 정말 지하고 지가 달라져 있네요. 본토데스네. 알겠습니다. 금방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교노주기와 그래디 오아리니 시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